상태가 이쁘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안녕하세요. 오늘 뷰에서 촬영하러 온 다시 김환희라고 하고요. 오늘 눈하고 코 하러 왔는데 지방이식 때문에 좀 고민 중이라서 일단 상담 받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눈과 코를 하기로 했고요. 눈 쌍꺼풀도 쌍꺼풀 여러 겹이 있어요. 첫 수술이죠? 네, 네. 한 번도 없어요. 워낙 이쁘게 생겨가지고 눈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이라인을 그려가지고 좀 괜찮은데 멀어요. 여기.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할 텐데. 아무튼 아트임을 하고 싶고. 아트임만요? 네.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마를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상담 받아보고 결정해야죠. 해만해서 이쁘게 나오고. 확실해요? 많이 못하겠어요. 이거 손수시고요. 신생아들 팔찌 아니에요 이거? 두 명을 잘 찾아가네. 여기죠. 내려왔을게요. 내려놨어요. 갈 거잖아요. 아니 별로 안 갈 거예요. 사러 들어올게요. 못 봤는데 뭘 사러 들어온대. 이걸 사용하시고 나서 바로 이걸로 하시면 없는 거 같은데? 왜 그러세요? 얼굴 좀 한번 봐봐요. 눈이 살짝 순해지네요. 순해져. 그쵸. 한 두 살 어려져요. 와 진짜 빨간 약인데? 이거 먹어도 돼요? 먹지 말고 헹구고 뱉으라고. 조금 다르네. 트임의 그거. 그쵸. 예. 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코를 한번 볼까? 눈이 뼈가 없어요. 신기하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눌려요? 저는 여기가 없어요. 이거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옆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코가 귀엽네요. 네. 확실히 제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앞트임은 확실히 할 건데 눈매 교정을. 눈매 쪽 교정의 효과는 이렇게 세로로 좀 더 시원하게 뜰 수 있게 하는 건데 대승치라는 느낌은 이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원치 않으면 눈매 교정은 빼도 되고 쌍꺼풀 라인은 현재 라인에서 살짝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겹돌이는 없어질 거예요. 미간 사이가 넓잖아요. 눈꼬리 방향도 약간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열어주면서 눈 사이 거리도 물론 코를 할 거지만 지금보다 좀 좁혀지는 게 훨씬 비율상 좋아요. 네. 코는 이제 일단은 높이 자체는 굴곡이 좀 있고 콧대에는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높이는 한 3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끝은 살짝 퍼져 있어요. 네. 연골이식 할 거고 콧속에 있는 비중적 연골 제일 많이 씁니다. 콧대가 세워지는 만큼 코끝도 세워드릴 거예요. 옆라인은 보통 우리 여성분들 제일 많이 하는 직선 반버선 라인. 여기 꺼진 부분하고 가운데하고 팔자주름은 하고 여기는 안 넣더라도 여기는 살짝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쌍꺼풀하고 이 지방이식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 앞트임은 꼭 필요해요. 앞트임은 할 거예요. 앞트임은 네, 무조건 할 거예요. 2번이 지방이식, 3번이 쌍꺼풀인 것 같네요. 지방이식 할게요. 왜냐면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연스럽게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죠? 궁금한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술 전에 느낌을 한번 표현해주세요. 첫 수술인데. 올 때는 솔직히 떨렸는데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빨리 끝나서 집 가서 닭발 먹고 싶어요. 닭발 오늘 못 먹어. 왜요? 매운 거 못 먹어요. 안 매운 닭발. 붓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아. 저희 수술방 올라가실게요. 네. 수술 잘 받고 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수술 끝나셨습니다. 아픈 건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아 다른 거 하나도 안 아픈데 물을 못 마셔서 몸이 너무 아파요. 마취 같은 거 기억 안 해주세요? 오늘 하는데 저는 잠드는 줄 알았는데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눈은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수면 마취 할 때도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럼 들타고 어! 반짝반짝거리고 도르마부 같았어요. 정말로 엄마 보고 싶다. 어 근데 진짜 이뻐진 것 같아. 얼굴형이 바뀐 게 이렇게 차이 나. 지방이식을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전 얼굴 한번 볼까? 아 어디 찍은 거요? 오 마이 갓.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다
아우씨, 나 왜 저래? 이거 안 죽어요? 사람 눈 안 보고요? 걱정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자꾸 어? 안 된다고. 저는 주의 상태가 드릴 거고요. 일단은 주무실 때는 집에서도 이렇게 귀엽게 머리 높여서 주무실 거예요. 제가 물 마시고 오니까 아, 살 것 같아요. 옷 갈아입으러 그거 안녕. 그러고 생각하고 가고 갔는데 아직까지는 아픈 거 하나도 없고 살짝 코 누르는 느낌 정도? 아 근데 콧물 나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진짜 원래 좀 잘 있어줘서 올게요. 안녕.